도시 미관을 해치는 빈집을 철거하면 오히려 재산세를 더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? 빈집을 철거해 공공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.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. 골목길 사이로 방치된 빈집. 문은 뜯겨나갔고 안에는 각종 쓰레기가 가득합니다. 보기에도 싫을 뿐 아니라 청소년 탈선 장소로 악용될 우려도 있습니다. 도시미관 상황도 안 좋고 그랬는데 다 쓰러지고 문 같은 것도 개방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좋지 않은. 이런 빈집이 경기도에 3,726곳에 달합니다. 경기도는 3년 전부터 빈집을 철거해 주차장과 텃밭 등 주민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. 빈집을 허문 곳에 지은 아동 돌봄센터도 다음 달 문을 엽니다. 하지만 빈집 소유주들이 철거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. 빈집을 철거하면 주택에서 빈 땅인 이른바 나대지로 분류되면서 재산세가 1.5배 늘어나기 때문입니다.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세율도 집보다 땅이 10%나 높습니다. 공익적으로 토지를 제공한 경우에는 재산세 증가율을 연간 2%로 제한을 하자. 그래서 소유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자. 경기도는 제도 개선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습니다. 또 인구 감소 지역에 집을 사면 1주택자로 인정해주는 세컨드홈 혜택을 빈집에도 확대 적용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.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.